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좀 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달마조사 그 혈맥론에 의하면은 부처를 찾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 우리가 견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또 경을 외우거나 계를 지켜도 별로 또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 경을 외우면은 뭐 총명을 얻고 계를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과부를 받고 보시를 하면은 우리가 복된 과부를 받되 부처는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수행하는 불자들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래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모양도 빛깔도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단순히 그 작용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그 주인이 마음이고 또 저를 지금까지 형성시켜 온 것이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 그 수행하는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은 그 저희들이 참그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어떠한 그 다른 경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스님께 그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은 성불을 오히려 못하죠. 잘 아는 것이 앞을 막아서요. 또, 또 몰라도 안 되고요. 아리송해서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된 사실을 그 자기가 과거에 살던 자기이기 때문에 부죠. 부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된 자기는 자가 되죠. 예. 그래서 부는 가만히 있으면 부가 저절로 되고 자는 생각을 냈다 하면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냥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부가 되고, 예. 자동적으로 생각을 냈다 하면 그냥 자가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가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와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이 믿는 데 있는 겁니다. 진실이 믿고,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경을 보든 안 보든, 즉 말하자면, 경을 보면은, 아, 이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가 되죠. 따로가 되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3천년 전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든, 현재에 말씀한 거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어.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나? 그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으니까 그 자기란 놈이 형성시킨 그놈이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참 자기가 되고. 그런 감사합니다. 거니까 형성된 자의
마음은 바로 부위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꼭 나무는 재뿌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가 재뿌리하고 띨리에 띨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흙이 덮여서 그 나무가 재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영혼의 근본 뿌리를 못 보는 것은 바로 무명 굴레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나온 자리에다 모든 것을 지금 현실의 모든 일체 작용할 것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모든 걸 대맡겨 놓으면은 바로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으면 입력이 없어지고 새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력이 되죠. 스님,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그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느낀 점과 그 체험한 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원에 나오기 시작한 지 약 5년여 되거든요. 스님이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인공을 믿고 오로지 그 자리에다 맡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스님 법문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과거의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참 공부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욕심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냥 음란한 생각도 들어가고 어리석은 마음도 나오고 이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공부는 제가 사람 몸 받았을 때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한번 꾸준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 생각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당히 말하자면 그 편안한 상태가 이렇게 사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5년여 동안 이 선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치과 치료를 위해서 그 치과에 몇 번을 갔지. 몸이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이나 약국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 중간에 한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제 그 응댕이 가서 종기가 밤할만하게 아마 한 10개 이상 났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공부시키는 기회구나 하고서 밀어붙였어요. 사실. 주인공 당신 몸이니까 당신이 낫게 해야지 하고 사실 병원에도 안 가고, 그 전에 같았으면 제가 아마 병원에 가서 마이싱을 맞는다 뭐 한다 난리를 쳤을 텐데 그 자리다 맡겨놓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종기가 그렇게 크면서도 아픔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10여 일을 지나더니 그냥 그 스스로 나왔거든요. 그 뒤로는 뭐 몸이 좀 어디 아프거나 하면은 그냥 주인공 자리에다가 이렇게 맡기면은 스스로 나았기 때문에 병원에 사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좋다는 것을 저는 아주 누구보다 절실히 사실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가끔 사실 그 삼독심이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자리를 뒤집고 들어와요. 그럴 때는 사실 참 저 혼자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5년 동안 네가 뭘 공부했느냐 이런 이제 자책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주인공 자리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그때하고 너하고 지금 얼마나 닮으냐.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게 아니야. 사실 이렇게 그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면서 제 몸을 그 밝게 끌고 사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큰 스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법을 제가 참 누구 말대로 쉽게 소고삐를 올바로 잡고 끌고 가는 것인지 사실 한번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광을 하고 습성이 나올 때 예, 예. 그거 왜 거슬립니까? 그리고 한번 비숙이 웃어보세요. 너 그 어떠한 생각이 나오든지 예, 예.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은 그냥 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도 속지 않아. 너 그 주인공에서 화해서 변질이 돼 변해서 모습을 바꿔가지고 자꾸 찐득이를 놓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 자꾸 껀이 생기죠.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끄달리면 어떡합니까? 끄달리면 속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팥죽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팥죽 솥에 팥죽이 끓는데 방울방울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한 솥에 죽방울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죽방울은 그 죽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 비죽이 웃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뭐.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예를 들어서 아주 묘법이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이 모든 것이 그놈이 일거일동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즉 말하자면 모든 중생들을 커버하고 모든 이끌어가지고 가는 어떠한 회사의 그 중력일 뿐이지 그 회사의 거는 그 회사의 주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중력이 이끌어가는 소임을 맡았다고 해서 전체 회사를 걱정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나 할 일만 하면 되죠. 그렇게 걱정을 하면은 그 묘법이라는 게 획 돌아서 바로 부정물이 생기게 돼 있고 또 한 생각이 이건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난 청정이라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한 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하신 것도 5년이다, 10년이다, 또는 1년이다, 몇 달이다 이런 생각도 말고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잘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욕심을 갖는다면 부처가 정말 부처가 못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꾸준히 예. 꾸준히 그냥 예.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예. 이렇게 아주 그 소박하게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이거는 자유인이다 하면 부처라는 이름인데 부처라는 구태연하게 이름을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자유스럽게 살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은 꼭 돼야 세세생생에 내가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닥치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떤 분들도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 자궁암이 심해서 아주 그런데 어려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할 처지도 못 되고 그냥 그 하혈을 하고 그냥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여럿이고 세 방은 들었지 남편은 벌이를 해서 조금씩 들여오는 것도 큰 건데 육신을 다 그냥 놀려서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자식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부부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 슬픈 마음이야말로 어디다 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보고도 나가면서 그냥 그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선 은근히 울고 그냥 쓱쓱 씻고 나가. 그 마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저거했겠습니까? 그 마음은 누구도 그렇게 당해보지 않는다면 모를 겁니다. 아마. 식구가 아무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움죽으려야 자식들과 가정이 살 수 있으니까 움죽으려야만 하고. 그러면서 날들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죽든지 말든지 저 자식들을 길러내야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리고 나는 죽든지 말든지 자식은 꼭 길러야만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길러야 안 되는 거죠. 그러고는 나는 스님 내가 주인공 할 때는 더불어 같이 스님과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부릅니다. 나는 그 백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쓱쓱 닫고 그냥 나가고 뭐 오래 길게 앉았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탁 오더니 막 울어요. 왜 우느냐고. 애들 길러내지 못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길러내게 생겼어요. 그래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다 낳았어요. 이제 다 낳아서요. 병원에 가볼 돈도 없어서 근근히 조금씩 마서 한번 어떤가 하고 그것도 내가 못 믿어서 그렇죠. 가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대요. 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또 낳았으면 가볼 필요는 뭐 있어. 글쎄, 그래도 그 놀랜 가슴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 못하는 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낳았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잘 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혼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없고 내가 없다면 올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내가 혼자 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 말 자체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의식들이 같이 동원해서 작용한 겁니다. 내 몸에 모든 생명들이 같이 해주고 그 생명에 그 몸에 생명들이 같이 해주고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박한 마음, 진실한 믿음, 자기는
반드시 내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내 뿌리는 꼭 지 나무를 도와서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